249일간을 위해서 함께했던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릴 자리라기보다는 우리 시흥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249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흥에서의 이 교육 자체 실현을 위해서 지역교육청과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실제로는 전국을 따지면 우리가 기초단체가 240개 정도 되죠. 240여 개, 3개 되는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54개인가요? 50개?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이제 아직 한 4분의 1가 굉장히 많은 게 좀 부족하죠. 전국 단위로 본다면. 그런데 이렇게 먼저 애쓰시고 노력하고 정말 한 10여 년 이상을 혁신교육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이뤄내고 교육이 그냥 학교 단위로만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배움의 과정을 삶 속에서 익히는 그런 굉장히 부러운 그런 이 모범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게 이제 많은 그 기초 단체장들이 이렇게 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아까 오늘 영상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교육자치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체계를 갖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교육부는 사실은 이제 국가정책으로 전체 전국에 국가정책적으로 이제 해야 하는 그게 법률이든 이제 뭐 정책이든 예산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 단위, 국가 단위의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이제 설계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런 게 교육자치, 학교자치 그 마을 단위의 아이들이 이 삶 속에서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함께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저희가 사실 교육부로서는 정말 지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런 것들을 확장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건가 이런 관점에 있고 그것의 주체는 실제로 그것을 그 마을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 학생들, 선생님들,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여러 관계자들 또 이제 시흥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아까 이제 토론할 때도 막 서로 이견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또 이 합의를 하고 이런 아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왔는데 이런 성과들이 이제 교육 자치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저희 교육부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방정부에서 이뤄내는 이런 노력의 결과들이 더 많은 지역에 확장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주 정말 감동적인 시흥의 사례들이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오늘 시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말씀을 듣는 게 사실은 더 많이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자리 다 메워주시고 이렇게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교육자치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정말 잘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도 더 크게 가져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장관님께 꼭 이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저희 말씀해 주시죠. 장관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흥이 풀뿌리 교육 자치협력체 구축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민간화 거버넌스 토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서 크게 영광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49일 동안에 저희가 많은 토론과 협의회를 거쳐서 협력 자치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시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그리고 또한 마을 그리고 교육청 그 시청 함께 3자가 합의되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들을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또한 저는 현장 교사로서 이런 교육 자체의 방향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시범 운영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 장관님께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시흥 분들이 많이 와 계신가 봐요. 예. 아, 저희가 이제 풀뿌리 그 교육자치 사업도 이제 시범 사업 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0여 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시흥에서 이런 성과를 내는데 그래도 좀 밑거름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풀뿌리 사업을 하는 지역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시흥처럼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고요. 또 다른 모델을 만드는 지역도 있고 시작은 했지만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왜 그런 지역마다의 차이가 날까를 보면 실제로 지역에서 참여하는 주민들 그러니까 그 주민에는 뭐 선생님도 계시고 뭐 부모님도 계시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계시고 다 이렇게 있겠지만 그 주민들의 역량의 차이가 아직은 지역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 같고 시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협의체를 갖춘 것에는 아마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시흥은 그 지역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잘 이 노력의 결과들로 이제 협의 체계들도 갖추고 그런 협력 체계가 실제로 학교에까지 그 학교 자치까지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뒷받침이 되고 그게 사실은 마을 단위, 지역 단위로 더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육부가 지원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원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예산이 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희가 교육부가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특별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 특별 교부금이 교육 자치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부가 어떤 국가 정책을 결정해서 이제 예산을 내리고 그 지침에 따르게 하는 약간 중앙집권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교를 많이 줄이면서 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전환할까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지금 풀뿌리 사업이 특교를 통한 지원인데 이제 예산의 그 부분만 본다면 사실 풀뿌리 사업이라는 걸 지속하면서 그 예산을 확장하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 자치를 위한 특교 사업의 축소라고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다만 이런 교육 자치 실현을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지역에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건가는 이제 특교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예 이제 국가 정책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뭔가 이제 예산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축소되더라도 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뭐 어제는 이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가 혁신교육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교육자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뭐 교육자치 뭐 시범 지역 뭐 하여튼 이런 뭔가를 이제 좀 붙여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이렇게 이루어 온 것이 지속 가능하고 좀 더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뭐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지방교육자치 민관화 공동기획단과 시흥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욱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수석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요. 회원이 50개 도시입니다. 회장님이 오늘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오늘 1시 반에 저희 오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끝나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부회장으로 있고요. 우리 시흥시장님도 부회장으로 같이 일합니다. 지금 교육부의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총리 계신데 저는 사실은 어제도 보니까 레디비로 막 계속 공격하던데 저는 막 그 신문 칼럼에 교육부 없애야 된다 제가 막 얘기. 그래서 교육 실제 청와대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시다카시 오산 얘기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시다카시라고 일본의 시가 있는데 7만 도시예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계속 시장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같이 제가 수영 그 노년에 수영을 하는데 이게 실내에서도 하지만 일본은 바깥에 수영장도 있어요. 그 시설을 보러 한 1km를 걸어가는데 교육장님이 동네 분들을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장님, 교육장님이 같이 가는데 다 아이들의 이름과 모든 아이들의 그런 것을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러니까 교육장을 하면 시장이 될 확률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일본은 전쟁 이후에 평생교육으로 국민들의 아픔을 어떻게든 교육적으로 공민관이라는 지역 거점을 통해서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러면서 잽싸게 교육자치로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60년 동안 우리는 그 제도 개혁이 없이 교육은 교육청에서 시청은 행정자치로만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포럼의 주제는 이제 지역이 지역의 교육을 관여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2010년에 시흥과 오산이 혁신교육 지구 지정을 제일 먼저 받게 되고 그래서 안 했던 경험들을 처음부터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오산시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제일 빨리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완주군에 갔더니 폐교를 지역 경제순환센터로 탈바꿈되고 그 학교가 평균 나이 74세가 되는 각각의 마을의 공동체의 중심의 허브 기능을 했습니다. 귀농자가 들어오고 또 활동가들이 운영하면서 지금은 군에서 로컬 푸드라는 이름이 탄생되고 가장 선호하는 로컬 푸드로 농약을 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판매가 제일 잘 돼서 가장 어르신들이 행복감이 높아지고 또 마을의 생산성도 커져서 소득이 많은 마을로 발전해왔습니다. 그걸 보고 그 순환센터의 기능을 보고 교육도 중간 조직이 필요하겠다라는 희망으로 처음 만들었는데
약간 탈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향장학회를 이용을 했어요. 아무도 해주지 않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기능을 우리가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산이 결국 그 여러 사업들을 훌륭하게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민인 것 같습니다. 2000 카운트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2000에서 3000명의 활동가들이 주민 활동가들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 2-3천명의 주민들은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현장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무슨 이야기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흥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모이는데 그 세력들이 각자 그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요. 주제만 던져지면 그것은 굉장히 주민이 중심이 돼서 어떤 역량이든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민참여학교라는 우리 체험학습을 15,000개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학교를 45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공교육 선생님들이 이것을 처음 오픈했을 때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와보니까 너무나 박사 수준의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눈높이 교육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주민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신청을 하려고 화장실 갔다 오면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치러지는 정도의 인기 있는 체험학교가 되었는데 그 체험학교는 바로 주민이 운영하는 체험학교입니다.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찜질방 갔었는데 우리 엄마가 교사가 된 모습을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런 이벤트를 할 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기 엄마를 이렇게 손짓하면서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야. 뭐 어쩌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우리 엄마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지역에 도움을 받은 그 기억은 결국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학교 교육을 지역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먼 얘기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 12월에 그만두실 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의 정치와 법률, 제도 이것은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울타리를 허물고 실제로 학교 현장이 지역사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유학년제 성공할 수 없습니다. 92개 체험처 발굴은 교장과 교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주민들이 해내야 하고요. 지역 주민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무슨 주제든 지역의 힘으로 교육을 굉장히 훌륭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지어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도움 속에 체계 속에서 협력 구조는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런 자치 협력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시범이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이 소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싸움도 있어야 됩니다. 다툼이 없이 시작하는 것은 독재가 되고 나중에 생명력이 약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오랜 249일 동안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자치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선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재단을 만들었어요. 교육재단의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분은 현직 교사를 꼬셨습니다. 계신가요? 그래서 그분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봉이 차이가 큰데 저희 센터를 재단을 맡아줘가지고 저희도 교육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처음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굉장히 협력 구조로 다양성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함께 협력하는 구조이고
교육장과 시장이 허구한 날 만납니다. 일을 해보니까 그 잦은 만남은 바로 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협력기구를 멋지게 이렇게 탄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치의 사례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치분권으로 가는 지역교육의 든든한 연대가 느껴집니다. 다음은 시흥시 부시장님의 시흥 미래교육의 희망을 열다 주제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흥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오늘 그 저 임병택 시장님이 꼭 오셔서 예, 격려 말씀도 하고 그동안에 예, 활동한 우리 시민들의 노력들, 우리 공무원의 노력들을 좀 격려하신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예, 급한 일정 때문에 예,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하여튼 양해 드리고요. 또 그 공교롭게 제가 광역행정에서 한 30년 하고 부단창을 세 군데 했는데 우리 곽상욱 시장님하고 또 1년 6개월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에 대한 학습 효과를 좀 받았고요. 근데 우리 시흥도 또 제가 오기 전부터 아주 전임 김용시장에서부터 해서 같이 또 이 교육이 아주 잘 연구돼 있고 발전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249일 동안 많은 노력을 우리 실무진들 했는데 사실은 저는 결재만 했고 참여는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아주 발벗고 뛰면서 우리 시민들과 선생님들 또 교육청 관계부문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지금 맺어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이제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PPT로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중앙정부, 현재 중앙정부는 18부, 5처, 17청으로 되어 있는 그 방대한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정부는 17개 광역도, 광역특별시도 그리고 226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3개의 기초정부,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 국가의 기능을 이 243개를 나누어서 모든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 학생들은 전부 다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울타리를, 우산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한 울타리에 있으면은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과 학교 교사들한테 더 많은 행정 지원을 써야 되는데 이 중앙집권체제가 아직 지방분권으로 전환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고 1995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년이 됐고 그 다음에 단체장 선거 실시된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시민들과 우리 그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고충은 결국은 교육제도와 고용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교육자치와 고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시민들은 편리하지 못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중에서 우선 시급한 게 이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그 공무원들 이제 이 공무원들이 한 울타리에서 일을 하면서 서비스를 학생들과 교사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그 부분들이 온전히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의 행복으로 교육복지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두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교육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우리 시흥 교육도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교육자와 학교, 학생, 학부모, 마을, 전문가, 기업과 교육청, 지역사회 등 모든 주체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교육의 핵심 이슈로 이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교육을 선도할 것이 미래가 교육을 선도할 것이며 교육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며 이 속에서 교사분들과 학교 역할 변화와 더불어서 현재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과 초중등교육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평생교육이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체계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 불평등을 없애고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꿀 미래교육,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머징 이슈라고 불리는 것 중 상위에 있는 이 키워드, 교육자치와 지역자치의 융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강력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민사회를 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 미래교육은 과거교육과 전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우리 시흥에서 미래교육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혁신교육지구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협업으로서 지역의 공교육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교육 거버넌스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미래교육을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지금 현재까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교육 메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교육의 주제를 교육의 교육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시흥은 교육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교육 주체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만들고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민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미래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실험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를 넘어선 지역교육은 모든 세대의 행복을 만들 것입니다. 초중등교육은 평생교육과 체계적으로 이어지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학습 공헌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을 시민 스스로 일궈나가는 것, 이것은 세계 최고 교육 시스템이라 일컫는 핀란드의 국가 2030 비전 등에서 논의되는 교육 의제들과 우연하게도 비슷합니다. 이 우연은 지방교육자치가 미래 교육을 지향하기에 일어나는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만으로 교육이 완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를 넘어서 지역에서 평생 배움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새로운 시민을 키우는 시흥, 교육받는 시민에서 교육을 스스로 만들고 받는 시민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 없는 비전은 꿈일 뿐이고 비전 없는 행동은 시간을 낭비하지만 비전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행정의 한계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교육국 단위의 교육연금망을 확장해서 직접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발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오신 우리 지자체 교육 관계자분들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 생태
이것은 교육자치의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며 한국적인 교육태도를 만듭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일부 발제 시간입니다. 먼저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라는 주제로 1회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한국교직원공제 차성수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인데 일정표는 끝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금천구청장을 패전하면서 서울에서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시작을 했고 퇴직하면서 제가 물러나면서 구청장 물러나면서 마지막 할 게 뭘까 싶어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라는 걸 만들고 제가 만들어 놓고 제 스스로 회장을 자임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저 회장 딱 3개월 했습니다. 오늘 시행시 발표 쭉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행시의 경험이 중요한 건 시행시장이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의 리더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자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산시는 시장님이 지금 아직까지 12년째 쭉 가고 있어서 곽상호 시장님이 나가시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뭐 2,000명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 바뀌는 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공무원 바뀌는 건 6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혁신을 잘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굳이 모여서 이런 주제로 토론을 안 했어도 될 겁니다. 교육부가 잘했을 테니까. 오늘 제 주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그런데 앞에 얘기는 간단하게 그냥 말로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치면 돼. 이런 주장 갖고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척 하는 뿐이죠. 학교 안에서 30명, 50명의 교사 중에 바깥에 나와서 이런 감동적인 공유와 공감과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선생님이 한 10%에서 20%쯤 됩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까 고립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 안에서 그걸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제도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이 소진되면서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간의 문제입니다. 변화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안 바뀌면 안 된다고 다 생각하면서 여기 모여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끌고 가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공직사회는 천천히 갑니다. 바뀌긴 바뀌는데 항상 시대에 뒤처져서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가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변화는 그냥 뭐 조금 조금씩 수정하는 수정주의자적 그런 변화가 아니라 어쨌든 근본적 변화를 맞았는데 그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 혹시 여기 교육부 공무원이 계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혹시 선생님들이 계시면 저런 주장해도 되나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과감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가졌던 전제는 뭐 부총장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첫째로 교육은
자치의 영역이긴 하지만 진공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진공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역은 우리 영역 것이야. 전문성이 중요한 거고 학교는 성체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마. 저는 이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으로 이미 갔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전문성의 영역이지만 독점적인 영역은 아닌데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독점적인 영역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 어떻게 바뀌고 있냐? 큰 키워드만 얘기하면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폐쇄성에서 개방성으로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든 100세 시대로 나타나든 어떤 형식이든 그것이 경제든 문화든 소비든 생산이든 모든 영역에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런 변화를 중심으로 이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교육은 미래 인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세상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들이 그런 변화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훨씬 더 빨리 변했어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현재 세대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와 연결해주는 거의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구청장 8년을 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정말 학교란 존재는 도대체 뭔가 학교라는 게 존재할 의미는 있는 건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있을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극단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더 근원적으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획일적 생산 방식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 이런 게 압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위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획일적 공간에서 획일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획일적으로 양성된 교사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교육 시간표를 짜놓고 아이들을 노동자로 길러왔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제조업에 적합한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죠. 근데 이미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그런 표준화 교육을 통해서 그런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쓴 첫 번째 글 표준화 교육의 성공 모델 대한민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근대 교육 전체가 이런 생산 시스템에 적합하게 경제 모델에 적합하게 교육을 끌어왔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을 거두었고 이제 여기에서 변화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거에서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심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부분적인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인 거고 대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경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것이 모바일 혁명의 형태로 진행됐든 AI와 빅데이터 형태로 진행됐든 100세 시대의 현상으로 나타나든 뭐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세상에서 교육은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그 근원적인 문제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제기에 관련 부처가 해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마을 주민들이 그 답답함을 못 이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테니까 좀 너희도 와 그렇게 해서 강제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끌고 가기가 힘든 상황에 와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너무 느려요. 아래로부터 시도할 만큼 이미 충분히 시도했습니다. 10년 넘게 여러분들이 애써봤습니다. 저는 위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래로부터의 변화만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 그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변방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중앙에서 먼 곳, 기초지방정부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감들은 거기에 얹힌 거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이걸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의 변화가 그들 끌어내온 겁니다. 가장 변방에서의 변화가 이제 중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중앙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초중등교육을 지방정부로 다 내려보내고 그리고 자기들은 대학교육과 평생교육과 직업교육만 끌고 가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이제 전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게 돼서 저는 초중등교육이 지방교육청으로 광역교육청으로 과감하게 넘겨질 거란 전제를 갖고 오늘의 마지막 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요, 아, 너무 지난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중앙정부에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장관 올 때마다, 물론 예산 필요하죠. 더 이상 여러분들 예산 요청하지 마세요. 쪽팔립니다. 하지 마세요. 중앙정부 공무원들한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십시오. 장관한테 당신들이 초중등교육을 끌고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를 지방교육청으로 넘기세요. 지방으로 넘기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셔야지 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여전히 중앙정부에 우리는 종속되고 의존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시흥시는 아시겠죠? 당당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내 그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장관들이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만나면 다 예산 달라고 합니다. 진보 보수 아무 상관없어요. 마을의 설정 가지고 하는 주민자치 사업들도 장관 만남 예산 달라고 합니다. 장관들이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행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을 거면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냐. 좀 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것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의 자치 또는 교육의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건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결합되어 있는 게 지금 나눠진 상태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교육자치는 광역까지만 내려와 있고 기초 단위에서는 돼 있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는 맞냐? 여러분 독일 가서 스웨덴 가서 다 물어보세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교육과 복지입니다. 누가 교육자치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자치가 신성불가침의 영역 아니다. 교사의 양성도 학교에서 교원을 쓰는 것도 마을교사를 쓰는데 저희 처음 혁신교육직을 할 때 교사들이 마을교사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교사란 말을 쓰냐. 저는 이런 폐쇄성이 그런 폐쇄성을 갖고 협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방자치가 교육을 자기 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리를 적어도 인정하는 선에서 몇 가지만 검토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지방자치를 해야 되고 교육자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성과는 있지만 교육 행정 권한, 교육 재정 배분 놓고 중앙 정부의 분권을 줘서는 아직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 권한과 교육 재정이 더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중앙 정부의 목표는 뭐냐?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중앙 부처는 다이어트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거 비우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정부 점점 비대해지는데 점점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얘네들은 관료제의 속성에서 사로잡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걸르고 걸러서 5천만을 하나의 획일적인 틀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둘러싼 영역간 자치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에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회의주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잘 되겠냐? 분권이 교육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거야. 내려놓으면 국가는 이제 교육은 나몰라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지적도 있어요. 재정 자립 정도에 따라 학력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에 대한 불신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교육감의 권한이 세요. 교육감이 왕입니다. 딱 내려가면 왕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려고 왕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교육감 누가 견제하나요? 도의회, 시의회 말고는 견제할 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없어요. 4년마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모든 권력은 그것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반드시 폐쇄적입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재정자립도 뭐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재원을 안 내려보낼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뭐 재원에 대한 논란도 있죠. 지방교육자치가 학교자치와 주민자 함의 원리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고 뭐 해서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논쟁은 정말 많습니다. 책 찾아보시면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굳이 이걸 저처럼 외부에 있는 교육계 외부에 있는 저는 뭐 꼭 외부는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했고 그리고 교직원 공제 이사장도 하고 있어서 꼭 외부는 아닌데 부총장을 했기 때문에 다 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교육계 내부에서 차기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요. 사실은 교육계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교육계는 교육 철학과 가치 또는 이념 성향에 따라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고 따라서 교육개혁의 장애물은 교육 영역 안에서의 과도한 대립과 그리고 그들이 정치 영역으로 이것을 외화시키고 있어서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정치가 개입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자성이 없이 정말 교육혁명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계 내부에 더 이상 자정적인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를 폐지하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이 뭐냐? 지역 교육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학교 자치의 확대가 중심입니다. 외부의 소리가 도와줘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 마을에서도 뭔가를 해. 학교에서 부족한 걸 마을에서 채워줘가 아니라 학교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마을 자치로 와서 민주적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력의 극대화의 첫 출발점은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화에 있습니다. 교육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역량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적인 관료 조직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되죠? 네. 학교 자치의 확대는 일부 전문가와 관료 집단의 추진이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의사결정만이 단위 학교가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맞는 혁신 교육을 설계,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학교 바깥으로 끌어내는데 자족하지 마시고 학교 안을 바꾸려고 하셔야 됩니다. 학교 안을 바꾸지 않은 채 마을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책임만 넘어오고 그리고 학교 안은 여전히 굳건한 성체로 남아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은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쉽지도 않고 전문성의 부재를 탓하기도 합니다. 애들이 뭘 하냐, 마을 주민들이 뭘 하냐, 교육은 전문 영역인데 너희들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냐, 정말 온갖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정부를 거치면서 지역의 시민력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왔습니다. 교육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말과 골목에서 실현했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는 주민들은 동시에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학교란 현장에서 스스로 교육 혁신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가 애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거 아시죠? 그걸 굳이 뭐 이런 게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바깥에서 왜 만들겠습니까? 학교 안에서 그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다 결정해서 마을 교사도 뽑고 학교 공간을 확대해서 평생 교육도 하고 할머니들과 같이 수업도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학부모회가 결정하면 돼요. 그거 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학교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부모회하고 그런 학교 운영위원회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시흥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법안으로서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는 뭘 하고 있나요? 그분들은 이런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하시고 계신가요? 학교를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육혁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마을이 더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죠. 보다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훨씬 많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직선교육감 등장해서 지방교육자치 변곡점이 시작된 거 맞지만 이게 체감된 현실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김상공 교육감, 조영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님 잘 하시고 있어요. 여러 가지 관료 집단에 포위돼서 뭐 하기 힘든데 그래도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교육혁신이 제대로 현실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밀착된 중간단위 지원조직, 교육지원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일반자치와 교육전체의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금 낫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래도 교육장님이 2년이나 3년 하십니다. 서울의 교육장들은요. 제가 8년 하는 동안 6명의 교육장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임기 몇 년이었겠습니까?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이분들 와서 뭐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1년 남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무사히 해서 연금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욕할 수 없는 겁니다. 사고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 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하던 걸 그대로 잘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간신히 교육장님과 친해져서 6개월 동안 밥도 열심히 먹고 뭐 술도 먹고 해서 친해져서 해보자 의기투합했어요. 6개월 지나니까 갑니다. 그 다음 사람 옵니다. 이 사람은 체육 전공했고 이 사람은 초등 전공했고 그 사람은 중등 전공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관계 맺기에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소진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들한테.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저는 1, 2년 임기 후 퇴직하는 이런 리더십으로는 지속 가능성도 변화를 위한 의사결정도 집행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버넌스 체제를 구조화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제왕적 교육감의 폐해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저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선출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흥교육장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뽑으세요. 그리고 시흥시장과 호흡을 맞추라고 하십시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호흡을 맞추듯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같이 호흡을 맞추도록, 그래서 선출직이 4년 동안 호흡을 맞춰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8년, 12년을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세상이 바뀌지. 아니 1년짜리, 1년 반짜리를 갖고 무슨 세상을 바꾼다고 주장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는 제도와 구조의 안정성으로 계속 잘 끌고 나가고 있어. 그렇죠. 관행과 그들이 해온 방식만 잘 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일어나긴 일어나죠. 그렇지만 세상은 100km 속도로 가는데 교육은 10km 속도로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변화했다고 그걸 꺼내놓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90%는 뒤에 숨겨놓습니다.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장관님 있을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주장하셔라. 교육장 선출하자. 주장하셔야 됩니다. 폐해 있죠? 아, 왜 폐해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방식으로 하나, 학교장들이 아무도 협조 안 하는 이 구조화에서 하나, 무슨 폐해와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갈등이 있지만 최선의 방식과 차선의 방식과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것에 끝없이 안주하는 건 아니다. 아, 저는 교육감 선출하자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그죠? 교육감 선출하면 안 돼.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 아, 휘둘립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교육장을 선출하면 정치에 휘둘린다고 누가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리고 그 주장이 맞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지방정부가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단계로 옮겨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20년 뒤엔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당장 그거 주장하면 모든 진보보수 교육단체가 다 저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감 초기에 선발할 때 무슨 뭐 10년 경력 있어야 돼, 교육 경력 이런 조건 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교육장을 직선으로 하면, 직선으로 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교육장에. 지금은 교육장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척합니다. 제가 구청장 8년 하면서 절감한 겁니다. 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체 모델로 만들지 마라.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된다. 그러지 마라. 저는 교육청의 선출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반 자치와 교육 정치의 통합을 실현하는 과감한 모험적 시도가 가능해야 됩니다. 학년기 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교육지원청들이 지방에 가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없애야 돼요. 학교가 폐쇄돼야 되기 때문에 점점 교육지원청을 만들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는 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군수시장한테 넘겨줘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런 실험적인 모델들을 그렇게 해서 통합 형태로도 운영해보고, 시흥시처럼 별개의 제도를 만들어서도 운영해보고, 오산시처럼 교육재단을 만들어서도 운영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시험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획일적인 정답을 전국에 똑같이 내릴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애초에 넘어서려고 했던 획일성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다 이렇게 바꿀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양한 특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다양한 거버넌스의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대화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 개념의 재구조화가 좀 필요합니다. 학교 공간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못된 구조인지는 아시죠? 푸코의 표현대로 학교는 구조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감옥하고 정신병원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학교 구조는, 교실의 구조는 감시를 하기 위한 구조.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시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근대 대량 관리체제의 핵심이에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공간도 폐쇄적이고 교육과정도 폐쇄적입니다. 교사 양성도 폐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는 10개의 교육대학에서 만들어집니다. 10개의 교육대학은 다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다르지도 않아요. 부산교대와 서울교대는 뭐가 다를까? 농촌이 많은 전남교대와 서울교대는 도대체 뭐가 다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깊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체가 이제 그 칸막이를 허물고 담장을 허물고 포용과 융합의 공동체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잠깐 썼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어디야? 학교입니다. 금천구에는 10개 동이 있지만 학교는 2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19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2배가 있는 게 학교입니다. 저는 가장 많은 공공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이제 교육의 공간일 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로 인한 양육과 돌봄의 기능을 보완해야 하고 할머니 학교와 같은 성인들의 평생학습 공간도 돼야 됩니다. 학교는 다양한 세대가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마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 굳이 체육관을, 청소년 체육관을, 학교 체육관 다 있는데 따로 만들어야 되죠? 학교 교실은 통통 놀고 있는데 왜 돌봄을 위한 건물을 새로 줘야 되죠? 왜 그래야 되나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셔야죠. 왜 또 우리가 돈 들여서 20억, 30억 들여서 돌봄 공간을 또 만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저는 학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는 처음 주제로 학교 자치가 되고 학교 민주주의가 돼서 마을의 주민인 학부모가 이걸 학교 안에서 관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요?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더 안전해집니다. 어른들이 함께 가면, 얼굴을 뻔히 아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면 더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권한도 줘야 되고 이를 가르칠 다양한 인적 자원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꼴랑 3주 교육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해라 선생님들한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실업자가 있습니다. 외국 유학 갔다 와서 놀고 있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만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곳이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 소프트교육, 다문화교육, 독서교육, 체육교육, 온갖 교육의 외부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됩니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고 협력교사가 되어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경험과 지혜를 나눠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아시겠죠? 당당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들과 나를 지원해줘 이렇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같이 당신들이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권한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더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새로운 비전을 상상해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자치 모델에 대해서 그간 민간학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온 과정을 중심으로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이덕환 과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시흥시청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아주 무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물론 이제 시에 관계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관계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말씀 주시고 가셨고요. 시에서도 더 많은 지금껏 고민해왔던 것 이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249일 동안 그 민간학 공동기획단이 거버넌스 모델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시작한 경기혁신교육지구는 혁신교육 일반화를 통한 공교육의 혁신이었습니다. 이후 시즌2를 시작하며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시즌3에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거버넌스는 협치를 극복하고 자치의 방향으로 가야 하며 자치는 그러한 다양성의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정교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거버넌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선 함께 가는 파트너와 단단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지자체의 파트너는 광역시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도교육청과 손을 잡고 지역교육청의 여러 한계를 지닌 상태에서 기초자치 수준으로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이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체계를 읽어내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시흥은 공교육과 지역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는 지자체 소속의 팀이지만 여기엔 협약에 의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행정 인력을 파견하여 시청 내에서 협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끄는 가장 큰 힘으로 교육을 말합니다.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과거 교육의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시흥도 그러한 흐름에서 평생학도시, 아동친화도시, 골목자치, 사회적 경제 등 시청 각 부서들과 지역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산한 결과들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모아졌습니다. 이 자원들은 학교로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지역화 교육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성장을 이루는 학습공원의 초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29개 부서가 경고했던 칸막이를 내리고 교육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3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넘어 시청의 부서들이 각자 생산하던 수십 개의 사업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속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원클릭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공문 업무 등을 없애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만 해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편리해졌지만 학교가 주어진 사업을 받는 데 머무는 소비자가 된다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민들이 탄생하려면 교육의 소비자가 아닌 교육 주체로서 민주 시민이어야 합니다. 주민이 아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한 국가교육과정이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지원되는 체계를 넘어 마을의 필요에 의한 교육이 스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시흥에서 민간학이 함께 그린 최초의 구상 모델로 기능을 보면 마을의 욕을 받아내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고 성과관리도 이어지도록 합니다. 마을의 교육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마을 활동가로 구성된 마을 교육자치회가 실행하며 이들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체계입니다. 시흥은 올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과 행정의 통합근무를 시작해서 2022년에는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부담금을 출자하는 구조에 특별기구인 시흥교육자치센터를 설치, 동등한 재정권한, 조직권한, 실행권한을 가지는 체계로 보다 더 전면적인 결합을 하고자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한자리에서 기획, 실행, 평가하며 지원하는 체계를 넘어서 그간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위센터, 기초학력, 다문화, 방과후 돌봄 등 중복되는 교육 기능까지 흡수하고 학교와 마을의 칸막이를 없애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센터와 연결되는 마을교육자치회는 단위 학교와 마을이 결합되어 마을교육을 실천하는 실행기구로 작동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사람과 공간 등 다른 여건에 맞는 교육 의제를 고민하고 지역에 맞는 활동을 자치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새로운 지역 교육 모델로서 미래 학교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 모델 실행을 위한 로드맵으로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특구법 지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간 지방교육자치의 오래된 쟁점이었던 학교만의 자치, 지역만 하는 자치가 아니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시흥시 내에서 풀뿌리 교육자치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방교육자치센터와 지역 전체의 행정동 또는 학군구로 운영되는 마을교육자치회가 연결되어 보다 정교하게 지역교육을 탄탄히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흥은 먼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갖춘 교육자치과로 1단계 결합을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의 경계를 없애고 미래 교육을 위한 영역으로 확정해 나갈 조직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독립기구에 대한 여정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2019년 1단계 통합근무로 인적결합 형태는 현실적으로 바로 진입할 계획이며 2020년 2단계는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며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3단계는 2022년은 법령의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지역에 맞게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기구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역에 기반해서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교 안팎까지 모든 시민을 위한 교육 플랫폼이 도시 안에서 구축된다면 다른 도시마다 지역에 맞는 플랫폼과 연결해 나가며 우리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기반 교육 자립 시스템 시흥은 지방 교육 자치를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 풀뿌리 마을 교육 공동체, 혁신 교육 지방 정부 협의회 등 연대를 통해서 힘을 모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화된 교육 자치 미래 교육의 답을 여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포럼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되었네요. 예, 2부는 예, 플로어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장으로는 한국형 민간학 공동기획단의 이선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장곡고등학교 이선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컨퍼런스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자치, 그 다음에 일반자치로부터의 교육자치,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학교자치. 그러나 여기엔 정작 중요한 주민과 학생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의 핵심적인 논의의 사항은 지역 주민과 학생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성장하고 학생이 성장하는 지방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제는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차성수
대표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이 학교 완결형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이 어떻게 만나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 하는 논의들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논의의 결과가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오는 자리인데 그 논의의 깊이를 더해주기 위해서 여기 여섯 분의 토론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토론자 여섯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희태 은평구청 정책실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송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이십니다. 백재은 시흥정황교육자치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박석균 시흥장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이상국 오산시청 평생교육과장님이십니다. 신승균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님이십니다. 먼저 최희태 은평구청 정책실장님부터 논의를 해주시는데요. 4분씩만 좀 간단하게 발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그냥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집에 쓰지 않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집에 어쨌든 토론을 썼는데 저는 이제 시흥의 실험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요. 사실은 아까 차성세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되게 열심히 시행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히 좀 뭐랄까 많은 어떤 배움을 좀 느끼고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한국형이라는 걸 좀 빼주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2013년에 피플지에서 기네스 필터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뽑았어요. 그게 아마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료가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세계 제일 이쁜 여자이구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그 야구 있죠? 월드 시리즈예요. 저는 미국의 그 오만함을 정말 그러니까 아메리칸 시리즈죠. 근데 월드 시리즈 자기가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이제 최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다양화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흥의 실험을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이것이 저는 모든 자치구로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위해서 뭔가 중앙정부에 뭔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아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서울시교육청 있으면서 그런 어떤 몇 번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되게 좋은 걸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합의도 없이 그냥 확 되면서 그런 토양이 없는 데는 되게 막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얼마 전에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를 가르는 굉장히 명확한 질문이 있대요.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의 원인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내가 정말 노력하고 나 실력이 뛰어나서다라고 대답한답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얘기한대요. 저는 시흥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지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연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곡중학교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과장님 발짐으로 봤는데 정말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세진이 친구가님 어디 계시죠? 예, 장난 아닙니다. 시흥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은 정말 시흥의 복이죠. 근데 이런 모든 복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필연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들이 시흥에서 꽃을 피는데 저는 은평에 있지만 은평의 사례를 한 번도 다른 지역에 이식시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성북에 제가 2012년에 교육 콘텐츠 전개 사업을 제안하고 이제 했는데 성북에서 그 사례를 뭐 보고 싶다고 저를 불렀어요. 근데 3시간 강의를 요청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참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시간 넘어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쉬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저 은평구에 샀다고. 은평에서 이걸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먹고 살고 있다고. 제가 쉬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은평에 계신 분들은 은평으로 돌아가시라고. 성북에 계신 어떤 지역과 성북에 계신 어떤 학교가 만나서 하는 게 지역의 어떤 교육 콘텐츠 연계하는 사업이지
은평에 있는 게 여기 와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구청의 구청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딱 시켜드렸더니 굉장히 그 감화를 받으시면서 은평에서 제일 잘 되는 컨텐츠를 하나 소개해달래요. 그러지 말고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많은 곳이거든요. 지역에서 찾으시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식된 사례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외국의 그 빛나는 결과를 가지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토양과 그 노력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저는 시흥이 지금까지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다른 자치구나 다른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요구한다고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흥이 한국의 어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흥의 교육자치 모델을 만들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응원하고요. 저는 그게 반드시 한국형일 필요 없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 잘 지켜주시는 분이 제일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뭐 요약하면 시흥의 성공 기대한다. 그러나 각 지역은 각 지역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고 그 특수성의 바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승균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성수 공제이사장님께서 아주 세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어떤 교육철학적인 것도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것도 있고 또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가시네요. 어쨌든 학교가 늦게 변한 건 사실이고요. 교육계가 늦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 학교뿐만 아니고 공무원 사회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중앙집권적으로 됐었으니까 중앙집권적으로 행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 하급기관에서는 매뉴얼대로 공문대로 규칙대로 따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력이 길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있는 상태를 받고 질책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양을 자꾸 얘기하고 유럽을 얘기하는데 유럽은 봉건사회라고 하는 그런 권력이 분산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권에서 대통령제로 넘어왔었고 근데 지금 어쨌든 자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치는 균형되는 게 아니고 역량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역량이. 근데 그 역량이 지금 갖춰져 가고 있는 거고 이 시대에 그래서 자치가 필요하다. 교육도 이제 교육자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2009년도에 민선교육감이 생기고 나서 사실 시도교육청 단위의 자치력은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첩하는 방식의 행정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민선교육감이 생겨서 2009년도에 혁신교육이라든지 학교 인권조례, 무상교육 뭐 등등의 것들을 시도 단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정책을. 그렇게 돼서 지금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학교 자치가 그 다음에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학생 자치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니까 걔들이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학교가 자치스러운 곳에서 아까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지만 지금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혁신교육 3.0을 얘기하고 있어요. 1.0, 2.0이 뭐 모델화 일반화라면 이제는 지역과 함께 지역화 다양화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자체도 필요하고 시민단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학교를 많이 질책하셨는데 사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인원이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많은 것을 요청하게 되는 거고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만 이름이 붙으면 학교에다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공무원이 더 필요한데 공무원은 누가 만듭니까? 행정부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안 돼서 임시적으로 사람을 좀 고용했더니 거기 또 무기지게 됐고 또 갈등의 장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계속 미래에 지금 시대적 요구를 계속
반영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해 해가지고 학교에다 밀어넣는 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 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곳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기 적성과 특기의 취미에 맞게끔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 체력을 기르고 배구 뭐 농구 축구 테니스 할 사람들을 해줘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배구도 필요하고 농구도 필요하고 축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학교에다 밀어넣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초체력 그릴 시간에 그 사람들을 강사를 쓰고 뭐 하고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깥에다가 잘 까는 것 이것은 우리끼리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혁신교육 포럼 해서 50명 내지 100명 정도의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처럼 시행에서 얘기하는 센터에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도 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학교도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디다고 할 텐데 이제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 온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아프리카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교의 모습은 역사적 산물이고 민선 교육감 이후에 자치 역량이 커지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자치, 시군교육청이 자치, 학교 자치,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자치까지 확대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자치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꿈 경기도교육청이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계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송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 시흥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마을의 이야기도 듣고 학교의 이야기도 듣고 교육청의 이야기도 듣고 지자체의 이야기도 듣고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것들도 있고 귀로 들었던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저희 그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들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원님들 간에도 아직도 의회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이 교육 자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새로운 길,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을 오랫동안 키우고 학교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저로서는 지방자치도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정치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지방자치도 굉장히 어렵지만 교육자치도 여전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쉽거나 이 일이 마냥 좋은 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방향을 설정하면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흥에서 시작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육자치의 큰 기반이 되고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소신껏 잘 해낼 생각입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모두가 교육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을 아껴주신 송무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10개월 각 주체의 생각의 차이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평생교육체제와 혼선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그 다음에 이 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그 가야 할 길에서 시흥시의회에서 의원님 나름대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국 오산시 평생교육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고
차성수 위원장님이 오산에 앞으로 3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뒤에서 갑자기 마음이 되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 처음 공모할 때 담당 팀장이었고 지금은 3년 전에 승진을 해서 과장으로 있습니다. 저에게 혁신교육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척 어려운 거였습니다. 교육을 지자체 공무원이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그냥 인사발령돼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제가 67쪽에 표를 하나 그렸는데 잠깐 책을 보시면 지역에도 공무원이 있고 자원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교육청 직원이 있고 학교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이 두 주체 간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돌아보면서 정말 살얼음판을 걷다시피 왔는데 여전히 그것은 진행형이고요. 그럼 지역은 정말로 학교하고 만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어지고 2,000명의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그 피나는 노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깨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는요. 그 3개 주체를 만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키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오산시나 시흥에 많은 벤치마킹이 와서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자체에서 와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분들이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에 시흥에서 지금 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그 발전적인 모델이라고 하면 그 방향에 접점을 찾는 일에 충분한 그런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산은 또 다른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0년부터 그 일반 지자체의 일반직 공무원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살아가면서 겪었을 지 날로 표현하지 못하는 애환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 전 옆에서 그것을 10년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존경스러운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가 지역에서 각 주체가 서로 화합하고 만날 수 있도록끔 하는 역할을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신교육청의 모델이 교육청과 시청이 잘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뒤에 오는 그런 어떤 다른 지역에서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박석균 장국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계 역사를 이렇게 혁신과 개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매 정권마다 사실은 교육개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어느 한 분도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이 계시질 않아요. 그럼 그동안의 개혁과 혁신의 작업은 무엇을 했는가? 저는 굉장히 거시적이고 학교를 벗어난 정책적이고 또 담론적인 개혁에 치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개혁들이었고 조치들이었어요. 혁신 조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혁을 하면서 학교 안에 좀 치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 수업이, 교육과정이, 자치문화가, 교사의 집단적인 문화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방향을 잡아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썼다면 우리 한국 교육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청 지역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많은 학교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업이 변하고 교육과정이 변하고 학교 문화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이렇게 쭉 학교들을 둘러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육 자체가 뭐냐, 그건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교의 과도한 무게와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교가 전문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학년 일반 아이가 흔히 말해서 사고를 쳤어요. 아주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그 아이 담임은 그 아이를 잡고 이제 그때부터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저런 조치가 끝나고 이제 교육청으로 또는 사회단체로 가서 이 아이가 일정 과정을 밟고 또 치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로 와요. 그럼 그 아이를 잡고 또 교사는 또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아이 하나의
그 교사가 매달리는 순간 그 학급 아이들 30명은 또 방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심지어 우리 교육이 아직도 싸구려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아이가 완전히 치유가 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교육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들여보내는 겁니다. 임시방편 했고 조치했고 법률적인 뭐 규정에 나와 있는 조치했으니까 이제 이 학교 교실에 들여보내면 된다. 근데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런 건 저는 이제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이 아이에 대한 치유 과정을 밟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자치가 조금 더 튼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두 가지 학교와 마을이 이 교육자치 과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가 그렇다면 또 마을은 마을대로 참 어렵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장곡마을도 장곡마을 교육자치회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 일에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뭐 자기 가정 신경 쓰기 바쁜데 언제 나와서 이 교육의 문제를 붙들고 또 헌신을 하겠습니까? 헌신을 강요하는 거죠. 우리 학교의 학부모 임원들을 하셨던 분들이 장곡마을 교육자치회에 거의 지금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졸업해서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분들이 다시 이제 교육자치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분들의 헌신에 맡겨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교육자치의 완성이지 여전히 희생과 헌신에 의존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재정 중에서 교육자치에 또는 교육 마을 교육자치에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교육에 대해서 무한한 상상력과 좀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실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전국이 모두 똑같아야 되고 모든 마을이 똑같아야 되고 모든 교육청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획일적인 폭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까 차성수 이사장님이 말했던 대로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고 저는 시흥에 시흥 모델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는 구로에는 구로 모델이 있고 오산에 오산 모델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적 실험을 하고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관련 기관에서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활성화해 나가는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박석준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교육 개혁에 대해서 다수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 주체의 관점에서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것이 교육 자체인데 아직 갈 길이 멀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건강한 지원을 하는 지원 시스템이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 학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도 함께 성장해야 되고 그러는 변화를 위해서는 상상력이 좀 발휘될 필요가 있고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재은 정황 교육자치회 대표님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황마을교육자치의 백재은이고요. 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그 한국형 지방자치 센터 모델 구축에 민간 영역의 마을교육 활동가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그 첫 모임에서의 그 저희 미션, 그 다음에 민관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글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마을 활동을 한 2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껍데기뿐이고 허울 좋은 그냥 그 이름뿐이었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실 기대보다는 기대가 저버려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자치가 과연 가능할까, 또 첫 모임, 두 번째 모임 참여하면서 사실 그 불안감과 설레임은 원래 시작부터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감과 어려움들이 더 굉장히 많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여기도 나왔지만 의문으로 민간화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가장 그 의미 있었던 이 모임이 또 249일이지만 표면적으로 그 과정을 겹치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획 단계부터 민간하게 함께했다는 데 저희는 그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깊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시흥의 표기상으로는 2011년부터 혁신교육, 학교 안에서는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또 지자체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고민들을 사업 안에서 고민을 했었고, 굉장히 학교 교사나 학교 안에서 학부모들, 학생들이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나는 헌신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성과들을 이뤄냈지만 학교 안에서뿐 아니라 저희 시흥에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활동가들이라든지 학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들이 또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으로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노력과 사업들,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각자의 영역에서 준비되고 노력했던 그런 성과들이 어느 시점에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와 마을이 만나기 시작했고, 각 영역에서의 칸막이들이 걷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 어느 학교, 어떤 그 일부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그 시흥 전역에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모여져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표면적으로는 2011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지역 안에서 아이들 지역에 대한 교육력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많은 학교 선생님, 학교, 마을활동가, 시민들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기반들이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안하는 것은 마을 활동가, 그 다음에 학교, 학교 교사, 학생들, 교장 선생님들, 학교와 학교가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이 필요하고 학교와 마을이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신력을 가진 지자체든 교육청에서 그런 장을 펼쳐줘야 되고, 그런 각 영역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만나서 아동을, 아이를, 청소년을, 그리고 학생을, 그리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희 시흥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다른 지자체나 또 교육청, 마을,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런 만남의 장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재은 대표님께서는 그 민간화 거버넌스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한평 지방교육자치 모델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셨는데, 실제로 대표님께서 실질적 주체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시흥시내에서의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든가 평생교육 사업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 이제 제안을 하시는 게 학교와 마을이 만날 수 있는 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도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렇게 여섯 분의 발제를 마쳤는데, 플로어에서 질문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가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자가 의견도 제시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방청객 속에서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의문이 있거나 또는 어떤 제안이 있거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 분은 좀 자유롭게 손 들고 이러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김진희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는 작은 학교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육자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요즘 각 그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마을 공동체에 대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연구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할 건데 마을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엄청 지방에는 많은 거예요. 제일 젊으신 분들이 마을을 이끌어 가신 분들이 거의 60대 후반, 뭐 70대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의 일이 누가 하게 되냐면 그 작은 학교의 교사에게 다 몰리는 경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학교가 되도록 하는 마을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해 본 거에 의하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여러 가지 막 마을 공동체 사업 무슨 사업에 너무 많은 힘을 안 그래도 선생님들이 몇 명 안 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흥에서 이 마을 교육 공동체 하시면서 이걸 담당하시는 주력 선생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주로 일을 많이 담당하셨는지 혹은 학교 수업은 어떻게 매니지를 하실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과중해지죠. 과중해지는데 학교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교사의 업무이니까 교사가 전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지 않으면 저는 용통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마을에서 가장 먹어주는 게 선생님보다 사실 교장이기도 해요. 교장 명함 내밀고 마을에 요청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협의를 하면 시트말로 먹어줍니다. 예, 인정해주고요. 그래서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대외협력부장과 같은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을과 학교를 연결한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관리자들이 맡는다면 어떨까. 그렇게 맡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고 또 힘든 일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역할의 분담이 좀 필요하고요. 물론 우리 학교에도 마을 교육 공동체 부장이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부장이 이제 마을 교육과장이나 또는 마을과 협력해서 만드는 마을 축제나 또는 기타 뭐 공간 작업이랄지 등등등을 하는데 뭐 마을 교육 자체에도 역시 분과장으로 나와 있죠.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가능하면 좀 축소시키고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장국마을 교육자치에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혁신학교에서 3년 동안 학부모 회장을 하고 또 동아리 회장을 하고 이런저런 운영위원장을 하고 등등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결국 마을로 나가서 마을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한 마을 교육자치의 분과장을 비롯한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십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역할을 좀 규정해내고 키워낸다면 그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리에는 지방 다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나와서 시흥시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 나오신 분? 예, 지금 손 들으셨습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장곡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우 굉장히 사이다 바람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 학교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는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는 교장 선생님이 먼저 그 어떤 학부모나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속 시원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장 선생님도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일단 이덕환 그 과장님께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짧게 하시느라고 좀 설명이 좀 빠졌던 부분이요. 그 2022년까지의 계획 중에 그 뭐랄까 이런 어떤 교육 자치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간 지원단 형태로 진행되는 그 그림 도면을 좀 올려주셨거든요 자료집에 거기 보시면은 2019년 20년까지는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따로 하는데 그걸 공간 이동을 해서 2022년에는 그 행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시청과 교육청이 행정을 이렇게 뭐랄까 통합하는 형태의 그림으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도 되게 서울권에서도 이상적인 이야기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민관 학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제 그
뭐죠?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일반 주민이나 학부모가 같이 하는 어떤 민의 그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지원단이나 이런 행정협의가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청 안에 무슨 그 뭐지 공간을 두고 거기에서 무슨 회의 단체로 뭐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장학사 한 분 오시고 그러면서 민도 참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주도는 누가 하냐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야기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보이지만 실제는 그냥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이게 공간을 이동 여기 이렇게 되면 공간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떤 제3의 공간 어디 교육 지원 그러니까 교육 지원청에서도 나오시고 그 구청에서도 나오시고 민도 참여를 해서 아까 민관학 형태의 어떤 새로운 협의 이런 게 진행이 되야만 어떤 평등한 관계의 어떤 협의라든가 의견 제안이라든가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이걸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시행도 늘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도 시청과 교육청이 늘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전부 모시고 그다음에 시청의 그 창의체험학교나 그 학교를 상대로 하는 그 사업의 그 실무자 팀장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결국은 이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와 관계된 일도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 협의체를 분기마다 가동을 지금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시청과 교육청이 저희는 이제 그 교육청은 사실은 그 도 교육청에 예속된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권한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 시흥에는 그 강점이 있는 게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저희만의 그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그 연수원 같은 그런 규모가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충분한 공간 속에서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청의 혁신교육지구 팀이 행복교육지원센터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는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같이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해보자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같이 그 동의는 하고 있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이것도 이제 도교육청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의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청과 시청은 지금 동의가 되고 있고 향후에 말씀드리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은 이미 저희도 그 시청 내에 교육청 직원이 한 명이 나와서 교행직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일선의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혁신 교육을 너무 좋아하셔서 고용 휴직 형태로 저희 시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시에는 이런 자원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성을 가장 저희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들의 그 자율권을 적어도 권한을 갖고 자율권을 갖기 위해서는 시청과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이 공동 출자하는 법인 형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방교육자치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매우 어려울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교육청 측면에서 보면 일개 지자체와 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한번 꼭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을 강력히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타시군 또는 타시도에서 오신 선생님과 그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시흥 한국형 모델이 도대체 뭐냐? 이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라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오신 분들의 질문들 하나 좀 받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표현했던 우리 장국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학부모다 보니까 학교 안에 교육 자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장국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그러니까 학교 안에 학부모회가 있으면 교사회도 있고 학생회도 있잖아요. 이게 세 개가 다 제대로 저기 작동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학교 그렇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교장 선생님 안 계시 저희 학교 관련자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래서 장국중학교에서는 그렇게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교육자치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구성을 해서 운영하지는 않고요. 다만 학부모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죠. 학교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사업으로 펼쳐내고 그것들이 자기들이 평가되고 다시 피드백되는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학교가 지원하는 것들은 하는 거고요. 학생회는 물론 뭐 학생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장 우리 교육계의 중심점에 있는 게 바로 학생 자치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역량이 닿는 것 저희가 돕고 있고요. 교사회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교사회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교는 교직원 민회라는 걸 두어요. 그래서 교직원 민회는 그 민회의 의장이 구성원의 그 선출에 의해서 의장이 선출이 되고 그 의장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민주적 회의 절차의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저희 민회를 운영하면서 최근에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다수결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수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 5분위 척도에서 나는 완전 찬성, 뭐 그냥 그래, 반대, 완전 반대 이 5분위 척도를 이제 찬성 쪽으로 좁혀가는 그 토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완전 반대다 그러면 완전 반대에서 반대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 조건을 이제 토론을 하고 그 조건을 다시 수용해주고 다시 그 반대에서 그러면 나는 그저 그래 뭐 적당히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선생님 다수의 의견들이 민주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서 꽤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꼭 필요하다면 교사회든 학부모회든 만들 필요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학교 자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상으로는 교육부 장관님이 오시면 한 10여 명의 직원이 우르르 오십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가시면 한 명이라도 남고 가야 되는데 10명 다 우르르 가지 않았을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 교육부 또는 중앙정부의 담당자가 한 명이라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체제였고 중앙집권 체제는 그 중앙집권 특성상 전체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법령과 제도의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논의된 이야기들을 좀 깊이 들어주시고 살펴주셔서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역의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제도 개선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남아서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경청해 주시고 토론에 참가해 주시는 토론자와 발제자 그리고 청중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